68. Are you ready? 광우가 오늘도 신나게 별풍선을 뜯고 있다. 야,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톡톡톡 아직 사는 광우님. 야, 이렇게 여러분들 수 놓을 때 한번 이게 나와주면 또 얼마나 이게 기승전으로 또 깔끔합니까? 야, 우리 레몬트리님께서 싱글 에버 케빈 나이 원척에서 리얼터 기파에 마이웨이 유로데 맥키세이 하여간 별풍선 뜯어내는 기술은 세계 1등이다. 아까 우리 형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팔도 분냈다라. 그거 아주 마음에 드네. 조금 아까 이렇게 좀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요. 별풍선 큰손 덕분에 광우가 할 컨텐츠가 생겼다. 아우, 또 지역은 또 우리 형님께서 또 정해주시고 뭐하고 하면은 또 그것 또한 영광이겠지요. 예? 조선팔도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형님. 아, 조선팔도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거에 맞춰서 형님 이제 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또 움직여야 되는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너무 이제 외진 이제 그런데 보다는요. 그래도 이제 분내를 따라서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낫겠죠. 다른 새끼들 좀 싸닥치고 있어라.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 이 새끼들 아가리지라는 거 아주 그냥 토악질 나오네. 아, 형님 좀 편하게 말씀하세요. 다른 애들 아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형님 말씀만 따라서 예? 우리 납견이들은 민주 평화 다수결이지. 아, 알겠습니다, 형님. 일단은 이제 여기 SRT 달 수 있는 이제 대도시가 괜찮지 않겠습니까, 형님? 예? 안 그렇습니까요? 일단 시작은 부산. 가장 머니까. 그다음 먼데. 광주. 그다음 대구. 그다음 대전. 그다음 인천! 인천부터 아싸리 끝에서부터 이렇게 또 파먹어 들어가면서 또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인천 빼고 제주요? 예, 형님 알겠습니다. 예, 형님 알겠습니다. 제주에 어디 역캠이 있나요? 예? 아, 알겠습니다, 형님. 아, 투표. 제주도는 예로부터 돌, 바람, 그리고 여자가 많다고 하여 삼다도라고 불렸다. 자! 투표는 시작됐고요. 투표는 시작됐고요. 정확히 7시 5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5분에. 자, 투표 결과는! 낙견이들의 선택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제주도였다. 제주도 아싸리 좀 호텔 좀 깔끔한 데로 가야겠지? 그지? 일단은 여러분들 1시 35분 비즈니스석 대한항공 이렇게 해서 잘 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섭이한테 좀 예약 좀 해놓으라 그럴까? 섭이 뭐 그런데 가는데 뭐 좀 약간 좋은 데 있잖아. 섭이 한번 살짝 전화 좀 해보자. 마침 제주도 출신인 섭도깨에게 전화를 하는데. 예, 형님. 뭐 방송하고 있냐? 예. 잠깐 뭐 통화 가능해? 예, 말씀하십시오, 형님. 야, 형이 좀 내일 좀 갑자기 뭐 이렇게 좀 그 제주도를 좀 가야 돼. 네네.
그 어떻게 좀 숙소 좀 깔끔하게 뭐한 그래도 한 2박 정도 해야 될것 같은데 좀뭐 어디가 괜찮겠냐? 뭐 거기 뭐 그냥 뭐 제주도 뭐 이렇게 역캠들도 만나고 뭐하고 이제 하려면은 위치가 하루는 제주시 갔다가 하루는 서귀포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 예, 그래도 제주시랑 서귀포시랑 이 느낌이 이제 완전 달라가지고. 그거는 나도 알지.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거기 서귀포 그 중문에 CS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 뭐지? 거기에 뭐 코스 요리도 뭐 인당 한 5, 6만 원짜리 뭐 있어가지고 그것도 괜찮거든요? 얼마? 방송하기도 괜찮고. 그래? 야, 그럼 뭐 그렇게 해서 뭐좀 약간 호텔이나 뭐 이렇게 괜찮은 데로 해서 네가 1박 해서 좀잘 예약할 수 있어? 그럼 뭐 방은 하나만 잡으면 될까요? 하나인데 그래도 조금 뭐또뭐어형뭐 사회적인 지위랑 또 체면이 있고 하니까 네. 조금 뭐 럭셔리한 데로 뭐 이렇게 좀 하자고. 뭐한 형님 침대는 하나예요, 2개예요? 뭐한 명에서 뭐두명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거야 뭐 깔끔하게 그냥 두 개로 해. 혼자 가면 둘이 오고 둘이 가면 셋이 오는 곳이 제주다. 그리고 이뭐 역캠 뭐좀뭐 제주 사는 역캠들 좀 많이 있냐? 지금 있을 텐데 걔 이름이 뭐였더라? 얘 슬슬이었나? 슬슬이? 네. 걔좀 연락처 좀좀 보내봐. 응? 예, 아니 곧다 알겠습니다. 뭐뭐 송귤이라고 뭐 있다 그러던데? 귤이는 있는데 걔가 술을 아예 못 먹어요. 걔술 먹으면은 아 뭐지? 걔 그러면 안술 먹으면은 되지. 눈이 안 보인대요. 시력이 없어진대요. 아아아 눈이 그래. 그럼 큰일 나겠다. 없어진대요. 네. 그래 알았어. 뭐 그럼 뭐 해서 뭐좀뭐 연락처 좀 보내줘. 네, 형님. 이런 BJ가 있어? 아, BJ 슬슬이. 제주도 역캠 있다. 실존 인물임을 확인한 후 바로 전화 때리는 광우. 예, 여보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여기 그 BJ 그 커맨더 지코라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저 혹시 좀 아시나요? 알죠. 아, 아시는구나. 저기 서귀포 뭐 중문 있는 그쪽도 뭐 되게 맛집이나 이런 건더 되게 잘 아시겠네요. 근데 그쪽은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서 너무 자주는 아, 모르고, 네. 아니 그렇죠.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54만 납견이들이 있으니까. 예. 아이고 또 괜히 이렇게 또 가서 또 가자마자 이렇게 또뵐 사람도 있고 이제 뭐 하고 하니까 되게 설레이래요. 아, 저도요. 아, 진짜죠? 혹시 몇 살이세요? 저 25살이요. 아이고, 저랑 몇살 차이 안 나네요? 선출 시절 다져진 타고난 이빨로 함정 제대로 파는 광우다. 아주 팔도 분냈다라. 취지에 맞게 아주 첫 단추가 야무지게 껴지네요. 아, 다 시사기. 다또 깔끔하네. 제주 밤바다. 거기서 이제 돌다리 회에다가 그저 파도 소리 들어가면서니, 응? 아주 좋아요. 형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팔도 분냈다라 방송 우리 형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이 아우 열심히 제대로 재미 살려서 잘 열심히 방송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우, 충선주 한잔 받으시죠. 너무 기대돼요. 씨, 그럼 내가 내집 들어가는데 뭐 그럴 거 없잖아. 여행 가방을 챙기러 본 집에 왔다. 재훈아, 아빠 왔다. 재훈아. 뭐야, 그네가 달려있고. 너무 오랜만에 와본 집이라 광우는 낯설기만 한데.
예지가 술을 먹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없고. 나와. 어? 맥주 한 캔만 같이 하자. 어? 어? 뭐해? 왜 괜히 왜 이렇게 숨어 있어? 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어? 이게 지금 미쳤나? 뭐가 미쳐? 같이 맥주 한잔 해. 맥주 한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좀 또 까불고 있어. 그냥 사람 손짓 뻔뻔하지. 너 누구 미치는 걸 보고 싶냐? 방송 끌까? 꺼! 어? 야, 야. 소주가 좋아, 소주. 사람 성질 뻔히 알면서 그냥. 어허, 뭐해? 애들 일부러 깨우려고 그러나? 안 좋아 나 내오는데 집안 살림 다 때려 부수는 영자다. 왜? 응? 재훈아, 아빠. 결국 재훈이가 깨고 말았다. 어, 재훈아, 아빠. 아빠와는 달리 엄마한테 가니 바로 울음을 뚝 그치는 재훈이다. 이 집에서 이러면 저는 이방인이네요. 예? 뭐하노? 빨리 인사들 안 하고. 씨, 브레이크. 아, 오셨어요. 얼굴형이 좀 약간 한라봉. 예? 오, 화장실이 뭐? 이야, 이렇게 나가서 바로 노천탕까지. 캬. 응? 안 들어갔나 봐, 됐어.